지사 김동연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 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응원합니다. 그럼 말씀 자살률이 제일 세계에서 1위라고 하니 이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못지 않아서 동족상자는 아픔을 거치면서 자식을 길러야만이 이 나라가 발전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길러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회장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우리 사회의 중심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의 질 속에서 높은 삶의 질 속에서 살게 된 데는 우리 어르신들 덕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도 전체 인구의 16%가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이종환 회장님 16년도에 취임할 당시에 도의 노인 인구가 133만이었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 222만이라고 합니다. 금년 8월 숫자입니다. 우리 사회 중심 또 경륜과 지혜를 갖추신 우리 경기도 어르신들 저희가 예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종환 연합회장님 또 우리 시군 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노인의 날 때 제가 와서 두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나 돌봄, 누구나 돌봄에서 우리 어르신들 포함해서 돌봄 360도 돌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고 내년에는 28개 시군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전 경기도가 그 혜택을 받게 됐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확대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월 15만 5천 원에서 올해 18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뭐 이것도 충분하진 않겠지만 차곡차곡 지원을 확대하고 작년 이 자리에 와서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렇게 확대를 했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보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두 가지 약속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달 정도의 간병비 지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구 위원장님도 도의회를 대표해서 오셨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내년도에 광역시와 도 최초로 우리 노인분들께 1인당 간병비 두 달치를 지원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했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업은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편찮으실 때 병원의 그 간병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를 대한민국 최초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AI 시니어 돌봄 타운과 늘 편한 AI 케어 등 AI를 통한 돌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노인분들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어르신들 위기가 있는지 그 감지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해서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드리고 내년 노인의 날 때 와서는 잘 지켜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효도죠.
지난 주말에 어머니 저도 뵙고 왔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신데 해도 해도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어르신 공경하고 부모 공경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큰 수술 받으셨고 금년에도 여기저기 좀 안 좋으셔서 그 병환 중이신데 작년에 큰 수술을 받고 나니까 기력이 많이 쇠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찾아뵙고 또 동생들하고 만나고 하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고마워하시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은 핸들도 부족하고 더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 또 이런저런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렇게 잘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30대 초반에 혼자 되셔가지고 저희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그렇게 산 세월이 지금 이제 90이 되셨으니까 거의 60년 가까이를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하셨거든요. 아무리도 부족한 게 효도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효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 하신 모든 분들 또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